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그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설명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what, who, which절 중에서 뭘 이용해야 되는 목적어예요? 네, what이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힌트를 드린 거라고. 자, 왜? 무엇이란 말이 있으니까. 됐죠? 자, 그는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지 설명했습니다. 야, 이걸 먼저 하란 말이야 하고 설명해 준 거야. 됐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단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다? 설명했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시작. He explained. 그죠? 뭐라고,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뭘 설명했는지 나와야 되잖아. 그죠? 봤더니,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요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한마디로 뭘 설명한 거야? 우리 설명한 거야? 무엇인지 설명한 거야? 먼저 설명한 거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설명한 거야? 뭔지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시작. He explained what?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뭐가 뭔데? 그럴 거 아니야. 뭐가 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죠? 그래서 무엇이란 말 먼저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 뭐가 어쨌다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시작. We have to. 근데 옛날 얘기니까 뭘로 해야 돼? 그렇죠. 과거로 가서 we had to로 가는 거야. 시작. He explained what we had to do. 그죠? We had to do. 우리가 해야 됐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남았어, 이제? 먼저 남았죠, 그죠? 먼저는 영어로 first라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죠. 처음부터 가봅시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작. He explained. 뭐를 설명했어? 시작. He explained what.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어쨌다고? 시작. He explained what we had to do. 그죠?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 He explained what we had to do. First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거 100만 번 연습하셔갖고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쉽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시작. He explained what we had to do first.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뭐라 그랬어요? 바꿔보시라고. He를 I로 바꿔봐. 난 설명했어. 네가 뭘 먼저 해야 될지.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시작. I explained what You had to do firs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거 응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갑시다.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2번.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좀 약간 캐주얼틱하게 이렇게 왔는데 옷을 이렇게 입으면 저도 좀 성격도 캐주얼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넥타이 메고 그러면 좀 뻣뻣해지고. 그런가요? 예, 좀 여유로워지려 그러면 아마 한복을 입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언제 한번 한복 입고 나와서 한번 강의 한번 해볼까? 자, 우리의 행동들은 우리가 입고 있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우리의 행동들. 여러분, 행동 그러면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뭐, 액션이란 말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our behaviors 이렇게 써요. 자, 행동이란 말에 액션이란 말이 있어요, 분명히. 액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behavior가 있는데, 예, action하고 behavior는요,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 action은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야. behavior는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영어를 가르치면서 뭘 얘기를 해요? 뭔가 추상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내가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분필을 확 던졌어. 이거는 behavior일까요? action일까요? action이지. 왜? Because you saw it. 봤잖아. 이 행동을 봤잖아. action이라고. behavior는 안 보여. 아우, 걔는 있잖아. 평소에 행동이 좀 그렇더라. 이때 말한 행동은 뭐예요? 분필을 던지는 거,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갖다는 게 아니라 뭐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 행동하는 양식? 이런 걸 가르치겠죠. 그래서 behavior는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태도, 움직임, 행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왜 behavior를 썼을까요? 액션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잖아. 점잖게 행동하는 거, 옷이 점잖으면 점잖게 행동하잖아. 점잖은 행동 이거는 눈에 물론 보이지만 그냥 그 사람의 움직임을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게 비헤이비어라고 썼어요. 그다음에 여기다 S를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양식을 같이 얘기했다 그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영향을 받는다 한 얘기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해서 앞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Are affected. 같이 해봅시다. 시작. Our behaviors are affected. 다시 한번 시작. Our behaviors are affected. 됐죠?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하죠?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가 나와야 되겠지. 어디에 영향받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요거죠. 이때 것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부 정사냐, 대절이냐, 왓절이냐 이거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뭘로 가야 돼? 당연히 왓절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무언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By what? 이렇게 온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Our behaviors are affected by what? 그 무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어떤 무언가요? 우리가 입고 있는 무언가지. 뭐가 어쨌다고? 우리가 입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뭘 쓰면 될까? We are wearing.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선생님, 우리가 입다 그래갖고요. 그냥 we wear 하면 안 되나요? We wear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지금 입고 있는, 내가 지금 조끼를 입고 있잖아. 그죠? 그러나 we wear는 뭐예요? 이거는 뭐라 했어? 동사 원형을 써, 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내가 평소에 입는 거 이런 말이 되고 We are wearing은 뭐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이런 얘기지. 그래서 둘 다 다 괜찮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완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Our behaviors are affected by what? We are wearing. 됐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번은요. 나는 그녀가 내게 말해준 것을 믿었다. 지금 계속 what을 이용하는 목적어 부분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나는 그녀가 내게 말해준 것을 믿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든 얘기야. 나는 믿었습니다. 시작. I believed. 됐죠? I believed. 뭘 믿었어요? 그녀가 내게 말해준 것을.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인 거 아시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딱 뭘 믿은 거야? 아, 그거. 그 무언가를 믿은 거지. 그래서 시작. I believed what?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지? 그녀가 말해준 무언가죠. 그래서 she told. 됐죠? 이야기해주는 건 told라고 그러지. 그죠? 누구한테 말해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me. 됐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I believed what she told me. 이렇게 가시면 되고. 이때 what을요. 그 무언가라는 뜻으로 해서 what을 썼는데 사실은 이걸 한마디로 뭘 믿었어 그랬을 때 아우 나 그거 믿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영어로 뭐야? 되나요? 바꿔 써도 돼. 시작. I believed the thing she told me. 이렇게 바꿔도 돼요. 당연히. 그리고 the thing은 명사기 때문에요. 뒤에다가 대시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줘도 더 좋죠. 그죠? 자, 그래서 what을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학교에서 또는 뭐 학원에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이 what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무언가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녀가 나한테 말해준 그 무언가. 이런 좀 뭔가 좀 더 중요한 느낌, 뭔가 감정적인 느낌 이런 걸 주는 거고 The thing that은 뭐예요? 그냥 그녀가 나한테 말해줬던 그거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러나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거 그래갖고 여기다 있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있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만 쓰는 말이니까 뒤에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it은 쓰시면 안 되고 그거랑 같은 말인 the thing을 이렇게 두 단어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두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 believed what she told me. 됐죠? 그 다음에 the thing으로 시작. I believed the thing she told me.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문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3번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 4번은요. 그는 내게 무슨 과제를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야, 너 무슨 과제를 하고 있니 지금?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제라는 말이 좀 단어로 좀 어렵죠. 그죠? 과제. 과제가 영어로 뭐가 있어요? 과제. assignment. 물론 뭐 homework라는 말 있죠. homework. 그죠? homework도 있는데
assignment란 말은 조금 우리가 뭐, 그러니까 homework는 숙제로 보고 assignment는 과제로 보세요. 차이는 뭐, 그 말, 우리말의 느낌 차이 같아. 근데 assign이란 단어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assign이란 말은요, 원래 할당하다, 배분하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죠? 배분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걸 assignment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homework라는 말은 뭐야? 그냥 집에서 하는 공부 또는 일, 요게 이제 homework고. 근데 assignment는 뭐예요? 선생님이, 야, 너는 이것 맡아서 해오고, 너는 이것 맡아서 해오고. 이렇게 해서 나눠준 거 있죠? 네. 왜 그, 저, 팀워크 할 때도,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나눠주잖아. 야, 너는 저기 19세기 하고, 너는 18세기 하고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assignment로 보는 게 더 낫겠지. 그렇죠? 자, assignment. 자, 4번 해봅시다. 그는 내게 무슨 과제를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됐죠? 자,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는 물었습니다. 시작. He asked. 물었죠. 누구한테 뭘 물어봤어? 나한테 무슨 과제를 하고 있는 중이냐고 물어본 거죠. 짧은 건 뭐예요? 나한테가 짧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요? 시작. He asked me.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무슨 과제를 하고 있는 중이냐, 이거죠.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뭘 물어본 거야?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야, 뭐 해? 이러겠지. 한마디로 하면은 뭐 해? 그래서 what이야. 두 마디로 하면. 야, 무슨 숙제야?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what. 그리고 더 들어가면 what assignment.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이때 what은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뒤에 나오는 assignment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at assignment. 이걸 물어본 거야. 무슨 숙제인지 물어봤어. 여기까지만 해도 영어예요. 시작. He asked me what assignment.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남았잖아. 그래서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어떻게 쓰죠? 이거를 doing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는 틀리죠. 왜 그러느냐면은 what 절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여기 우리말에 주어가 없다 그래서 여기도 안 쓰면 안 돼요. 그죠? 누가 숙제를 하고 있어 지금? 그야 나야. 나지. 그래서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요만큼이 목적어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주어가 없지만 그래도 여긴 있어야 돼. 그래서 I was doing 이렇게 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를 확인해 봅시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I was doing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추가해서요. 문장 만드시면 돼요. 가자, 해 봅시다. 시작. He asked me what assignment I was doing. 다시 한번 시작. He asked me what assignment I was doing.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자, 다음 파일에서요. 또 한번 문제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